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드디어 신형 그랜저입니다. 지금 시승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3.5L 모델입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는 K8에 사용됐던 3.5L V6 엔진이 지금 탑재된 차량이고요. 캘리그래피 사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차량 내에서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런 느낌들도 사실 초반에는 뭐 스타리아 닮은 그랜저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은 닮았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그 현대차가 지향하는 이 세단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관 디자인의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주간주행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죠.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 길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스타리아에서도 물론 사용됐지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디자이너들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로 형태의 디자인, 주간주행등 디자인이 차량의 이미지를 첨단의 이미지로 보여주게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의 라인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까지가 뭐 주간주행등이고 이 가운데 엠블럼 아래쪽의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게 정말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라인들을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이제 세단들 차량, 앞으로 출시될 세단 차량들을 좀 녹여낼지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와이드한 사각형 형태의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도 조형이 굉장히 좀 다양한, 다채로운 조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특히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이제 말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솟아오르는 이런 곡선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철판 가공들도 사실 일반적인 양산 차량들의 뭐 세단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철판 가공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낌없이 사용된 차량들이 그랜저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타이어 휠 주변으로 라인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라인을 좀 썼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아마 키를 누르면은 아마 요 도어 핸들이 이제 파업되는 형태인데요. 그 파업했을 때 이 안쪽에 보면 그랜저라는 로고도 떼어져 있습니다. 정말 세심한 이게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프레임리스 도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소프트 클로징까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타입의 이러한 사이드 미러도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1세대 그랜저의 오페라 글라스를 모티브로 한 이러한 쿼터 글라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요,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좀 다양한데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블랙잉크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휠도 모두 검은색으로, 그리고 전면부의 크롬 장식들도 모두 사라진 완전한 블랙 색상의 그랜저를 또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측면부에서 이게 티가 이 검은색 색상이라 티가 나질 않는데 이 측면부에 보면은 이 몰딩이 하나 더 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거의 그랜저의 디자인 요소들을 좀 형상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로 가보면은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커팅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리어 램프와 이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측면부의 디자인을 좀 특징 짓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후면부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커넥티드 형태, 이어진 형태의 리어 램프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낮이라서 사실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차량이 잠겨 있는 상태고, 여는 경우에는 네, 아래쪽에 불이 깜빡이고 리어 램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명을 보여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이 조명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전면부라든지 이 후면부에 있는 리어 램프 디자인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뒤쪽은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이고, 이 부분도 이제 살짝 올라오면서 리어 스포일러는 없지만 굉장히 뒷부분에 있어서 좀 경쾌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사실 시동을 켜놓은 상태이거든요. 아이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에 가까이 가도 딱히
시동을 킨 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좀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저렇게 영상 촬영할 때 사실 그 외부에 엔진음이 상당히 좀 크게 들려갖고 항상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지금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해도 전혀 뭐 소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MVH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주행하면서도 더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 참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도 핸들을 보면은 그랜저라는 로고가 이렇게 이 부분에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말씀드렸던 프레임리스 도어 마련되어 있고요. 다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1열뿐만 아니라 2열 쪽의 유리도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깔끔한 가죽 마감,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저렴해 보인다는 소재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사양은 이제 캘리그라피 사양에 실내는 블랙 모노톤입니다. 검은 색상이 주조로 이루어진 이 컬러를 보고 계시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나파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에 스티치가 상당히 많고요. 아래쪽에 뭐 통풍을 위한 구멍, 타공도 많이 되어 있고 스티치도 많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앉았을 때 착자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치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죽 자체가 좀 탄성이 좀 강해지고 몸을 잘 받쳐주지만 부드럽게 몸을 받춘다기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운전자에 따라서 조금 취향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운전할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이 사이드 볼츠도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캘리그래피 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 측면에 캘리그래피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이 탭도 붙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렉스 시트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측면에 시트를 눕힐 수 있는 버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마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있는데요. 눈 시선을 두는 곳곳에서의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 사양 같은 경우에는 루프는 지금 마이크로파이버, 좀 밝은 색상의 마이크로파이버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 같은 경우에도 살짝 탄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로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수평지향적인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쪽에는 이제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앞쪽에 캘리그라피 로고도 덧대어져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저 지난 신차 발표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클래식한 1세대 그랜저의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지금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개인 설정 모드, 그 다음에 스노우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요 스티어링을 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이 LED 조명이 좀 바뀌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뭐 현대 로고 같은 것을 박아 놓는 뭐 전통적인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이런 것들도 아마 구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전혀 좀 이렇게 좀 기능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도전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휠은 이제 크게 보면은 3스포크긴 하지만 뭐 현대차 쪽에서는 2스포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깔끔한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좀 변경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봤던 이 현대차의 차량들보다 계기판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한 정리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리된 인상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다른 차량들을 봤을 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이 아이콘 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기능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홈 화면이 되겠고요. 홈 화면에서 시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의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르고모션 시트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안마 기능이죠. 골반, 전신, 허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좀 운전할 때 피로감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는데요, 빌트인 캠에 이제 2세대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됩니다. 뭐 해상도도 조금 좋아졌고요. 마침 또 찍힌 영상도 있네요. 시승 현장에서의 영상들도 몇 가지 좀 찍힌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용도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블랙박스처럼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사설 블랙박스 개인적으로 다시는 게 조금 저렴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블랙박스의 별도의 뭐 주렁주렁 달리는 것 없이 깔끔하게 이제 블랙박스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설정 부분으로 가보게 되면은 사운드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뭐 가상의 엔진 사운드가 좀 들려지는 건데요, 뭐 끄기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운드 시스템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은 이따 주행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뭐 화면 테마들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심플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한 형태의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클래식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그래도 역시나 좀 깔끔한 형태이긴 하네요. 하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해제를 한 상태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도 깔끔한 뭔가 좀 간소화된 디자인의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세차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세차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뭐 세차할 때 뭐 사이드미러 접고 중립으로 맞추고 뭐 하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어 중립을 제외한 뭐 다른 기능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세차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누르면은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다 한 번에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내차 위치 공유라든지 커넥티드 기능이 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스포츠 정보라든 것도 뭐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피파 월드컵 이러한 메뉴들까지도 또 아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조별 예선 결과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와, 이거 관심사. 정말 다들 이번 월드컵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좀 재밌게 봤습니다. 우승팀이 어디가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상황이면 브라질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카트홈 기능이라든지 뭐 앱, 현대 카페이 같은 기능들, 현대 카페이 뭐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지불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물리 버튼들이 있는데, 홈 버튼이라든지 지도 버튼들, 그다음에 목적지 검색 버튼들이 요 아래쪽에 깔끔하게 위치를 해 있고요. 자, 볼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원 기능들은 또 아날로그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짝 좀 덜렁덜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공장치 메뉴들이 따로 이제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장치를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이제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따뜻하게 뭐 쾌적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즐겨찾기 메뉴처럼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바로바로 이제 공장치 설정을 변경시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편안하게 버튼 하나만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치 기능들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이제 노멀 테마, 뭐 심플 테마 이런 것으로 화면을 구성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사용하기가 좋은 공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보면은 USB 포트, C타입의 포트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독특한 기능이 있죠.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충전만 요 C4타입 포트가 충전만 지원하게 되고, 요 아래쪽으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함께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반영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충전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한 대 꽂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한다고 이제 스마트폰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충전만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기능도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UVC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암레스트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자외선 살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암레스트의 어떤 뭐 장갑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뒀을 때 사용 기능까지 적용되는 참 요즘엔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능이기도 하죠. 암레스트 아래쪽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 조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도 상당히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차의 로고를 형상화한, 엠블럼을 형상화한 이러한 키인데요. 사실 저는 이 키가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닙니다. 소재도 약간 플라스틱 소재로만 되어 있어서요.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이제 주차 시에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 자동 시동도 켜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나와서 더 수납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넓게 쓸 수도 있고 이제 컵을 잡아주는 기능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 기어노브가 이제 차량의 측면에 있죠. 요 기어노브 형태도 상당히 클래식한 형태로 되어 있고 저는 동그란 형태의 아이오닉에서 봤던 아이오닉5에서 봤던 동그란 형태의 기어노브보다 요 편이 조금 더 사용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노브가 이제 측면에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제 수납 공간, 뭐 무선 충전 공간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차량들을 오래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쪽에 이제 다이얼로 조작하는 인포테인먼트 조작부라든지 아니면 기어노브가 있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신다면,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걸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형태도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옵션으로 추가된 모델이기 때문에 위쪽에 선루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2열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시나 뭐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무릎 공간이라든지 무릎도 굉장히 뭐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 공간도 뭐 주먹 하나 이상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 패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릴렉스 시트인데요. 일단은 이 암레스트 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가 천천히 눕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등받이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쪽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엉덩이 부분도 이제 앞쪽으로 나오면서 시트의 각 기울기가 8도 정도 이제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기울기보다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이제 시트 구성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2열에서의 뭐 승차감, 뭐 쾌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상적인 디자인 요소가 있죠. 이 헤드레스트 부분인데요. 헤드레스트 부분에도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얇은 목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디자인이 요 앞서 보시면 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 굉장히 닮아 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또 햇빛 가림막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고요. 시트, 2열 시트에도 열선 기능, 통풍 시트 3단계까지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제 보스 오디오가 마련되고 있고요. 앞쪽에 송풍구와 함께 이제 시타이어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구동축 4륜구동 모델입니다. H트랙이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고, 사실 뭐 성인 4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스키스루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이렇게 접혀지는 시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과 이렇게 열려 뒤쪽에 적재 공간과 뭐 시트를 접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따로 별도의 무선 충전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C타입의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2열 시트가 접히는 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뭐 골프백이 한 3개 정도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깔끔한 형태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제 지금 가방 하나가 놓여 있긴 한데 여유 공간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또 추가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청소 도구 같은 건 넣을 수가 있겠고, 타이어 수리킷 정도만 요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상하고 있는 차량은 3.5L V6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K8에 탑재가 됐던 엔진이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2.5리터 가솔린 뭐 엔진 모델도 있지만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랜저에도 탑재됐던 엔진이고 이 엔진은 K8에 탑재됐던 엔진입니다. 뭐 하드웨어 구성은 동일하긴 하지만 뭐 ECU 설정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차량에 맞게 좀 설정을 어느 정도 좀 바뀐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뭐 차음 같은 것들도 뭐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승객 내부와 엔진문 사이의 차음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엔진룸 자체의 정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랜저의 아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차한 상태인데요. 뭐 아이들링에서의 소음 이런 것들 외부에서도 느낄 수 없었는데 뭐 실내에서는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이게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지 이게 전기차인지도 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송풍만 지금 1단계로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아마 소음이 들린다면 바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정말 실내 정숙성이 충분히 확보된 차량이고요.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마 처음에 그랜저를 타 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좀 단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은 아니에요. 지금 과속방지 턱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네, 넘어갈 때의 충격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2차적인 충격도 상당히 좀 잘 걸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댐핑 스트로크의 길이 자체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속도를 높여서 주행해보면 더 잘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탄탄함을 갖춘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이라든지 조향할 때의 성능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과거에 차량들처럼 그냥 출렁출렁하기만 차량을 절대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두 번째 충격이 전해질 때쯤 이제 아래로 딱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현대차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L V6 엔진 탑재한 차량이고요. 캘리그래피 사양입니다. 거의 모든 옵션들을 다 갖추고 있고 뭐 H트랙 4륜구동 옵션이라든지 스마트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뭐 기본적인 주행보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앞쪽에 노면을 읽고 서스펜션 세팅을 좀 변경하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모두 다 갖춰진 차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 상황에 맞춰서 곡선 도로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에도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면서 최적의 주행 상황을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조금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단단함을 조금 느끼긴 합니다. 충격을 확실히 줄여주면서 이 노면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 준대형 세단으로서의 뭐 한계 이런 것은 분명 있습니다. 뭐 수입 세단들의 플래그십 세단 이런 것들과 사실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요. 이 차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속방지 턱에 넘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좋은 세팅이라는 걸 에어 서스펜션의 성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스티어링 조향을 해봐도 뭐 예전에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휙휙 움직이는 굉장히 가벼운 이러한 조향이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운전하기 좋은 차량을 위한 세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의 흐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소나타가 차지를 했고 소나타 역시 약간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SUV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고 소나타에 대한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한 특성, 운전자 지향의 특성들이 이제 그랜저까지 조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프트 드리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자가 또 원할 때는 좀 운전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세팅으로 전반적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소나타가 가지고 있던 성격들을 이제 그랜저까지 좀 끌어올려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용하네요. 사실 노면에서 이 타이어의 마찰음 이런 것들도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한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해 볼 텐데요. 주행 모드 바꾸는 버튼이 여기 있다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에 끈 상태인데요. 액티브 사운드를 끈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고요. 이제 강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바꾼 상태에서는 사실 극적인 사운드의 변화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끝단에 조금 더 중저음을 살려주는 이 액티브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또 운전자에게 또 스포티한 이 주행 감각을 좀 일깨우는 이러한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긴 합니다. 아, 확실히 이 가속 페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발을 뗐을 때도 이 사운드가 좀 지속되는 것은 이 엔진 사운드를 켰을 때가 강하게 좀 유지가 되네요. 하지만 뭐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이 폭발적인 뭐 가속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세팅은 아닙니다. 3.5L V6 엔진을 탑재하고 3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초반에 뭐 가속했을 때 가속 반응이 뭐 상당히 좀 날카롭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운드에 비해서 좀 가속이 좀 더딘 느낌까지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뭐 가속 자체가 느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속이 좀 부드러운 이 가속감 이런 것을 좀 추구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사운드를 좀 더 약하게 해놓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좋네요. 네, 이 상태에서도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라든지 가속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그게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차처럼 H트랙이 적용된 4륜 구동이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씨에서는 이 4륜 구동의 쓰임새가 더 좋아지겠죠. 가속할 때의 부밍음은 실내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사운드, 이 엔진 사운드를 계속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량이 그만큼 좀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소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특히나 이제 타이어의 마찰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시승 차량의 가격은 5,600만원 정도의 차량입니다. 캘리그래피 사양이고 여기에 뭐 H트랙이라든지 스마트 패키지 옵션들 뭐 천장 선루프까지 들어가면서 5,600만원 정도의 가격을 하는 차량인데요. 차량의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무분명히 모델치고 가격 인상도 조금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부은 변경 이상의 좀 변화 좀 가치를 보여준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 디자인에 있어서 앞으로 좀 현대차의 준대형 세단들이 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과거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요소들도 좀 녹여져 있는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리 사양들의 개선 그리고 뭐 뒷좌석의 편리한 기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가장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은 디자인이거든요. 하나로 쭉 이어진 이 주간주행 등을 기조로 한 스퀘어 형태의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후면부의 조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LED 조명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발전된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진 그랜저를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신형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풀체인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을 얼마나 잘 또 발전시켜서 녹여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최첨단의 기술들이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부은 변경된 그랜저를 보니까 더욱 이러한 풀모델 체인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